2022. Korea Air Force. Soaring Eagle. Coming soon. (6월 20일) 29 전술개발훈련 비행전대에서 대한민국 공군 단독 최대 규모 공중훈련인 2022 전반기 소링이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비상하는 독수리란 뜻의 소링이글 훈련은 기습 침투하는 대량의 적 항공기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 항공 전역급 공중전투훈련인데요. 이 훈련의 목적은 적 도발 상황에 대비해 공군의 확고한 영공방위 태세와 즉각적인 응징 능력을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넥스언더 훈련처럼 실전 같은 훈련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조종사들의 공중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맥스언더 훈련은 한미 공군 연합 훈련이지만 소링이글 훈련은 대한민국 공군의 단독 훈련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소링이글 훈련은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다 올 2022년 6월 훈련 사실을 다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2022년 전반기 소링이글 훈련에 F-35A와 F-15K,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70여 대의 항공 전력과 모두 19개 부대 200여 명의 임무 요원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블루 에어와 적군인 레드 에어로 팀을 나눠 진행했는데요. 가상 적군 팀인 레드 에어는 적의 전력과 전술 교리 등을 바탕으로 한 침투 상황을 가정해 아군 조종사들이 적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소링이글 훈련에 참가하는 항공기에는 공중전투 기동 훈련 체계 ACMI를 적용했는데요. 이 ACMI는 채공 중인 항공기의 자세와 위치, 모의 무장 발사 정보 등 임무 결과를 3차원 영상으로 제공해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 종료 후 디브리핑할 때 참고하기 위한 군의 훈련 체계입니다. 훈련 중 투입되는 전투기 위치와 무장 투하 탄착점 등을 추적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전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5세대 전투기를 함께 운영해 전력 간의 상호 보완, 통합 전술, 작전 능력도 점검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 우주력을 탐지, 식별, 요격하는 방어 제공 작전, 적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대규모 공격 편대군 훈련, 실시간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적 미사일 위협이나 적의 보급로를 제거하는 긴급 항공 차단 작전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는 소링이글 훈련, 하반기 훈련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링이글 훈련의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대로요. 이미지가 나랑 좀 잘 맞잖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매. 호응이 없다. 그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난 나를 거야.